추가? 진짜 집에서는 어떨까? 어떨까? 아 진짜 오는 오빠가 리리코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리코 하다가 지금 프랑스 시인 아나톨 프랑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건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과 접촉해서이다. 네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가을 선선하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고 나도 살이 같이 찌는 그런 계절인데요. 이런 독서의 계절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대세 가비주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세 가비주 보시고 또 자기 전에 책 한 권 읽으면서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손님 오십니다. 바로 여기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늘 저기 있어서. 바이오 힐보의 탄탄 그림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만난 지 한 1년 반, 2년 정도가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춤추다 보면 아니면 방송하다 보면 많이 웃고 또 표정도 많이 써야 하는데 뭐 탄탄 그림 만났으니까 뭐 아주 자유롭게 표정도 지을 수 있고 웃기도 아주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이 필름이거든요. 근데 나 너무 신기해. 나 진짜 마법인 줄 알았어. 자, 요렇게 생겼는데 뜯은 다음에 보면은 하얀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를 눈 밑에 붙여주는 건데 제가 이제 화장을 했으니까 여기다 붙여볼게. 그럼 너 세럼을 이렇게 발랐어. 붙여. 슥. 슥! 어머! 나 뭐 붙였었나? 그냥 흡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콜라겐이 이 주름주름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탱탱해져. 이게 바이오힐보에서 완전 이 갈고 영혼 갈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올리브영에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하나 사는 가격으로 두 개를 준대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찍어! 뜯어! 붙여! 그리고 타! 오케이? 아 오늘 나오시는 분은 나랑 왠지 안 친할 것 같은데 친한 분입니다. 또 이 친구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나는 처음에 이 친구 만나기 전에 와 사람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다 나왔다래. 왔다. 누구세요? 열어줘야 가죠.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다 생겼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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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영. 리얼이야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오 마이 갓. 맞아 주세요 슈님. I want to come to here. Thank you. Yeah. Do you want some drink? Oh yes.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girl? Do you have zero juice? Sure. Oh my gosh. 나도 이런 항공뷰 있는 데 살고 싶다. 나는 언니. 딱 여기 뷰 때문에 왔어. 뷰 때문에. 그래요? 얼마예요 월세? 야 최초다. 야 최초다. 여기. 아 너? 못 살아. 세상에 환장해요. 언니! 쓰는 족족 나라! 예, 버는 족족 나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허리 부러져! 그래서 받았구나! 아, 오 마이 갓! 그래서 받았어요. 맞습니다. So easy. 예, Thank you very much, girl. 아, 우리 추 와가지고 오 마이 갓! 추러스 시켰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우리 추 와서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저 추러스. 제가 또 다이어트 할 때는 원래 이런 걸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방법을 알았어요. 응? 이거 먹고 응. 언니 혹시 운동 좋아해요? 이거 먹고 운동을 하는 얘기야? 아 없던 걸로 할게. 나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아 저 원래 운동을 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운동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아 근데 운동을 원래 아예 안 하다가 아예 안 해요. 거의 싫어하고 해봤자 뭐 달리기? 한강 러닝 좋아해요? 한강 러닝 안 좋아해요.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야. 오 마이 갓. 아니 나 러닝을 싫어해. 러닝을. 러닝? 러닝하면은 달리면 힘들어요?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 앞에 괜찮은 거예요? 언니 괜찮은 거. 언니는 so sexy 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 달리는 폼 되게 웃긴 거 알아? 나는 몰랐는데 누가 나 달리는 걸 찍어줬어. 어떻게 찍어? 나는 내가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했다? 근데 누가 나 찍었는데 내가 이렇게 달리더라. 아 진짜로?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달리더라고. 오바쟁이. 아니 진짜로. 오바쟁이. 나 이게 지금 편하다니까 그리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달리더라고. 아니 왜 달릴 때도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아 역시 난 달리기에서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와 그래요? 그러면 언니
다음에 저랑 자전거를 타자. 좋아.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아니 맨날 추가 나 볼 때마다 집에 놀러 오라. 맞아, 맞아. 자기 집 여기다. 맞아. 집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맞아. 근데 한 번을 못 갔어. 오늘 추도 우리 집 처음 와보고. 그니까요. 저는 언니 근데 너무 깔끔하게 사는데요? 에이 아니에요. 아, 너무 좋은데요? 언니 여기 제작진 분들이 웃겠다 야. 어머 왜요? 아 여기 오시면 치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체력이 불가해요.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어떡해. 다 이거를 이따가 네. 추가 갈 때 이걸 가져가. 이거 좋아요. 되게 괜찮아. 이게 눈 밑에 하는 콜라겐 크림이거든. 또 우리가 진짜 많이 웃는 사람들이야. 어, 맞아요. 눈 밑 피부 얇고 신경 쓰다. 이거를 세럼이야. 세럼 이렇게 바른다. 만약에 이렇게 발라. 바르고 나서 눈 밑 좀 신경 쓰이는데 패치 하나 붙여야겠다. 아 근데 너무 두꺼운 건 싫은데. 어머 두꺼운 건 싫은데. 그러면 이걸 붙여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붙이잖아. 진짜 맞아 사라져. 오! 약간 쌍태 같다. 진짜 맞아 이렇게 사라져. 우와 그리고 이게 콜라겐이야. 이게 다 콜라겐이거든. 오마이 갓. 근데 다 쓰면 되는 거야. 너무 좋은데요? 괜찮지? 올리브영 넘버원인데. 많이 가져가. 좋아요 좋아요. 이따 줄게. 같이 줄게. 아니 내가 이게 질문들이 있는데 네.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것들만 좀 해볼게요. 오케이 피키 피키. 추 유튜브 채널 궁금했던 게 추가 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 나 유튜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지. 왜냐면 추가 진짜 예능 캐릭터잖아.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 아 나 예능 하고 싶다 해서 뭔가 예능에서 이렇게 빵 잘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던 건지. 아 저는 CJ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시작할 때 지켜줄을 그때 거기에 계시던 어떤 높은 팀장님께서 샵에 다니는데 그 샵이 제가 다니는 샵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헤어쌤한테 혹시 유튜브 할 걸그룹 좀 밝고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돌이 있냐 했는데 쌤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창 제가 이제 예능을 하기 시작했을 때여서 그 팀장님이 이 친구? 오, 이 친구? 오케이! 이래서 바로 미팅을 하고 물렸네. 네. 그래서 그때 미팅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미팅했거든요. 되게 저는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무서웠었는데 그분들이 다 착하시고 외강내유 스타일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딱 좋아하는 뭔가 다 차분하시고. 추가 외강내유 좋아해. 네 그런 것 같아요. 센 사람 좋아해. 어 너 왜 센 여자한테 너무... 끌리는 스타일이야. 센 여자 좋아해요. 느낌. 막 앙탈 부르고 싶어져요. 뭐라지? 계속 매달리고 싶어요. 내가 싫겠지? 이거를 깔고 가요. 내가 싫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감당해. 근데 그거 알지? 나같이 생긴 사람이 오히려 유리 멘탈이고. 맞아 맞아. 추가치만 이렇게 열려 보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개쌤. 개쌤. 제가 사실 실제로도 진짜 잘 튕겨내요. 옛날에는 되게 바사삭 부서졌거든요. 그게 이제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딴 얘기 한번 들어봤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지. 이러고 진짜 아무것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도 어쩔요 이렇게 어쩔요? 이렇게 되니까 힘든 일 있으면 집 가면 힘들었는데 집 가면 웃겨요 이제. 진짜 세졌다. 네 진짜 세졌어요. 제 진짜 완전 세졌다. 레벨 99예요 지금. 나는 또 하나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추가 또 개인 활동을 좀 이제 할 거잖아요. 근데 한창 진짜 귀여운 그 자체잖아. 아. 근데 이게 가수는 뭔가 컨셉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귀여운 것도 있고 뭐 센 것도 있고 맞아요.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추는 나중에 어떤 컨셉을 하게 될까? 뭐 약간 힙합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마다 그 분위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노래 스타일도 있고 저도 그 선배님들처럼 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그거를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이지? 뭔가 추스러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뭔가 추의 성숙한 버전이 되게 궁금하긴 하다. 오 그래요? 나중에 어떤 성숙한 느낌으로 나올지 뭔가 다 어울리게 소화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건 진짜 추가 섹시한 아 제가 또 섹시 폭시한 노래를 하는 추의 모습이 그거는 내가 아직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 맞아 저도 상상 추가 하면 너무 잘하겠지만 뭔 소리예요 언니. 저도 사실 25가 딱 되면서 좀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최근에 강철 부대 나온 거 모니터인데 왜 이렇게 애가 저기 있냐. 글쎄요. 힘내요. 더 빠진 줄 알았어. 오 깜짝이야. 있잖아. 이게 뭐예요? 내가 혼자 뛰어야지 그냥.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직 나 왜 이렇게 성장
똑같은 줄 알았는데 뭔가 그대로냐? 시즌 1이랑 3랑 달라진 게 없네. 뭐 얼굴 아니면 말투 행동?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제 친구들은 약간 성숙해지고 캄해지고 차분해지고 시크 앤 쿨해진 게 있는데 전 그대로 오 진짜 대단해요 이러고 말투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쉽게 잘 안 바뀌지 사실. 아까 그 방송용 이미지 얘기한 게 왜냐면 나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방송 같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잖아 지금. 네. 춤을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 한데 우리 추가 진짜 집에서는 어떨까? 어떨까? 아 진짜 오는 오빠가 리리코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리코 하다가 지금 차에 타자마자 말배가 말고만아 지금 빨리 가주세요. 이러면 어떨까? 아.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아 그거는 그거 웃기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제가 온앤오프라고 한다면 저는 방송할 때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치. 그걸 즐기다가 오프 때는 제가 혼자 있는 고독을 또 즐겨요. 그래서 약간 센치해지고 칠해지고 그런 거 알죠? 뭐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거울 그럼? 보고 약간 화장 지우면서 오늘도 고생했다 어른이다. 생얼 예쁜데 화장 좀 덜 연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약간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 네. 그리고 제가 글 적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일기를 좀 그냥 간단하게 써요. 매일매일. 나중에 작사 이런 데도 도움이 좀 되겠다. 아 제가 실제로도 막 내 메모장에 적고 이러는데 아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제 안에 약간 궁금해. 흘러요. 힙합의 피가. 제가 진짜 딱 샤워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서 힙합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하지 마세요. 야, 여기서 이게 나오면은 절대로 네. 못하죠. 가사 Let's 읽어드릴게요. Let's go. 니들이 미... 다시 해볼게요. 아 떨리네. Show me the money. 자, one, Show me the money. 아, 니들이 머리 위에 피운 꽃밭은 내 길에 깔지. 야, 이런 느낌? 나는 가사 썼다 그래가지고 네. 한 인정도 쓴다. 니들이 머리 위에 피운 꽃밭은 내가 갈길 위에 깔지. Yes. Yeah. Show me the money. 이것도 거기야. Show me the money. Yeah.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추의 본업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본업 Let's get it. 추를 이렇게 모신 이유. 네. 우리 대세가 이제 모신 이유가 아이돌계의 비타민 대세. 솔직히 아이돌 중에 나 처음 약간 통통 튀고 비타민 같은 그런 여자 내가 좀 최고다. 아, 최고? Yes or no? 아... Yes or no? Yes or no? Yes! 아, yeah! Yes, so sexy! 솔직히 비타민계 아이돌 중에 정말 대세 중에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긍정퀸, 긍정대세 긍정 또 우리 대세 중에 대세 추가 새로운 솔로 앨범을 들고 나온다는 사실 나는 이미 일단 우리 아치카는 추의 또 서브곡을 담당하게 됐고 또 나는 또 들어보기도 했지. 야! Yeah. 노래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Oh my god! 타이틀곡 is so good and 타이틀곡 진짜 my, 좋아요. My Fallacy is too so good too. 저희가 맡은 곡이 My Fallacy. 나는 라치카한테 추가 곡을 맡겼는데 노래가 진짜 귀여워. 막 핑크핑크해 막. 곰돌이 아저씨가 가사에 맞아. 막 나오고 막 저 핑크색 문 나는 귀여운 퀸 이런 느낌이야. 라치카가 보통 안무를 만든다면 약간 센 노래를 많이 하니까 보통 그런 노래가 많이 들어오는데 추가 우리를 이렇게 귀여운 노래를 뭔가 약간 의뢰한 게 난 되게 의외였던 거야. 그리고 저는 언니 그런 것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이런 부드러운 선.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진짜 새로운 도전이다.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전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우리한테는 왜냐면 아 이거는 가사 귀여운 게 없는. 아 뭔가 약간 느낌이 노래 자체는 막 깜짝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맞아. 가사가 되게 귀엽다 보니까 우리가 가사에 압도당한 거야. 어머머. 곰돌이 아저씨한테. 왠지 시안에 모든 분들이 다 핑크색 옷을 입으셨더라고. 겉으로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근데 심지어 추 시안이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추 알려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 내가 추 역할 하자. 너무 귀여워. 진짜 시안 이거 보여주고 진짜, 싶어. 진짜 토 나와요. 왜? 야 나는 진짜 웃으면서 춤추는 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막 덩치 큰 애가 와가지고 막 아니요. 막 이래. 아 이거 추가 보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셨어. 그리고 언니 인트로 때 이렇게 맞아. 그리고 언니가 그 다음에 웃을 때
근데 언니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 마음이 아팠어. 치유라 너무 힘들었다. 그거를 내가 시간을 짜야지 너한테 알려줄 때 편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연습 겸 너한테 맞아. 이제 레슨 해줘야 되니까 연습 겸 내가 이제 한 건데 치유 역할을 한 건데 네. 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공주가 일어나요 이렇게 시작해. 너무 귀여워요. 영상에서 소리가 들려요. 언니 진짜 완벽한 프로 아이돌 같았어요. 근데 이거를 추는 매번 무대에서마다 이런 귀여운 뭔가 제스처, 표정 이런 걸 하는 게 나는 오히려 있잖아. 솔직히 춤이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센 표정은 더 잘 나와, 더 쉬워. 아, 센 표정 할 때? 어. 센 춤을 할 때? 어. 근데 나 웃는 거는 진짜 어려운데 추는 이걸 잘하니까 나는 그게 되게 와 이거 대단하다 느껴지더라. 저는 너무 편해요. 그냥 차라리 웃을 때 여유롭고 아. 다음 제스처 뭘로 바꿀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아. 드는데 센 춤을 출 때 저 직캠을 아직도 그걸 못 봐요. 센 춤을 췄던 걸 힘든 척을 하는 게 이게 보여. 이게 멋있는 사람들이 힘든 척을 하니까 야 힘든 척 해볼까 하면 이렇게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거 뭔데? 이렇게 비릿한 웃음을 하고 싶었어 나는. 아, 아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벗어나면 선 넘은 것 같아요 약간. 맞아 딱 그게 정확해. 내가 추 역할했을 때 선 넘은 것 같아. 그래도 아, 재미는 있었다 재밌다. 그러면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야. 뭔가 이제 우리 추가 그룹 활동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솔로. 아, 처음 솔로는 아니지. 뭔가 솔로곡이 있긴 했었으니까. 맞아요. 활동을 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솔로 활동을 하는 게 처음인데 이게 네. 또 장단점이 있을지 어떤지 지금 마음이 궁금하긴 해요. 장점? 일단 잡시간? 그게 와. 그냥 딱 유난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 나 뭔지 너무 알겠네. 뭔지 알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산옥하고 뭐 출근길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못 자고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고 근데 아, 말도 안 돼 스케줄 맞아요. 어. 근데 한 시간 반 정도 더 여유가 생기는 거. 근데 또 단점은 일단 제가 멤버들 중에 뭔가 멋진 언니들 있잖아요. 멘트 다 뭔가 잘하고 아. 말을 제가 쭉 계속 틀려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에 사실 자신감이 또 없어요. 깊이 있는 뭔가 말하고 앨범을 소개할 때 솔직히 그 분위기가 좀 잡아져 해야 되는데 아, 막 버벅대 막 내 노래 얘기하는 건데 버벅대고 걱정돼서 걱정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말도 막 틀리고 이것도 그렇고 뭐 외롭고 대기실이 너무 또 넓잖아요. 또 솔로 가수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카메라에 잡히잖아. 네. 안 잡힐 데가 없잖아. 내가 약간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지. 맞아요.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솔로라서 더 집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내가 이 노래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원래는 나눠서 조금씩 좀 부담이 아예 적었었거든요. 이 파트만 잘하면 돼. 이랬었는데 와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선을 그치. 표출을 해야 되는 게 연구를 한 곡 한 곡 해야 된다는 게 엄청 부담이 좀 됐었죠 처음에. 그런 거 해? 막 거울 보고 혼자 표정 연습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안 해. 아 진짜? 네. 약간 마인드 세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누워서 마이 팔레스도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몇 번 듣거든요. 계속 뭐 제가 수록곡들을 그냥 이렇게 해봐요. 언니 따라해요. 아 자면서? 네. 자기 전에 뭐 이런 편안한 상태로 이미지 트레이닝. 네 이미지 트레이닝 위주로 거울 보고 하면 뭔가 항마력이 이렇게 그 항마력이 딸리기도 해? 제가 좀 과하게 하나 봐요. 나는 우리가 작업했던 그 서브곡 했었을 때는 되게 이 앨범이 막 파스텔 톤의 엄청 귀여운 노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메인 곡은 또 다른 거야. 그런 느낌이 또 다르죠. 사실 그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이 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추의 이 모습, 또 저 모습 맞아요. 이걸 다 담은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습 하지만 그걸 이 꺼내주는 모습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추의 모습 이런 걸 다 담은 것 같아서 추 팬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너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꽃띠! 좀만 기다려요. 3일 남았어. 카운트다운! 역시 아이돌이야. 안 시켜도 꽃띠! 기다려요. 진짜로. 수능 카운트다운보다 더 설레. 우리 이제 다 끝났고. 오마이갓. 너무 짧은데? 우리 그거 하나 하자. 네. 뭐예요? 찍는 거? 리스. 리스 하나 좋아요. 약간 추랑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귀여움의 극
약강인 걸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 너무 좋아. 수파 하는 건 너무 그렇죠? 어떤 거요? 수파? 아, 스모크, 스모크 챌린지? 따라하는 거 막 이런 거. 이거 할까? 난 달리거나 할 때 막 달리는 거야. 네, 달리거나 무너지거나. 아니,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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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사 완전 충실하게 한번 해보자.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달려서 나가는 게 오히려 웃길 것 같기도 하고. 달리거나 무너지거나.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멋있고.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달릴 때 완전 웃어야 돼, 이렇게. 탄력의 답이 바이오 힐보다. 오늘도 어려졌다. 탄탄 크림으로 매치. 아, 야, 어, 거울 있네. 어. 어머. 내가 처음 해봐. 어떻게 저도 처음이에요. 딴딴딴 라이트 업. 이거 네. 개 멋있게. 딴딴딴 라이트 업. 그다음에 딴딴딴을 했어요. 딴딴딴. 어. 붐붐붐붐. 그다음에 붐. 추가 앞으로 가. 붐. 이거를 네. 타라라. 타라라. 어, 그렇게. 그다음에 쿵. 쿵. 어. 우와. 맞춰보실래요? 네. 딴딴딴 뒤돌아 있을까? 라이라 딴딴딴 위로 돌고 쿵쿵쿵 라이라 쿵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좋다 오케이. 이거 좋다! 뭔지 알겠다! 어! 어 오케이! 어, 약간 알겠... 우리 초점하는 눈으로 달리자 이렇게 오케이! 라이트 잇 업! 어! 예! Write it up, but yeah. Write it up, yeah.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좋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 다행이다. 질문이 왜 이렇게 적은 거야?